군산의 주거 문화를 선도할 더샵 디오션시티 2차. 그럼 지금부터 84A타입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채광과 맛통풍을 고려한 포베이 판상형으로 설계된 84A타입은 거실과 주방, 침실 3개와 알파룸, 욕실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A타입의 인테리어 컨셉은 산들바람을 뜻하는 젠틀브리즈로 베이지톤의 마감을 주조로 하여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공간으로 연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집의 첫인상인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바닥은 세련된 폴리싱 타일과 천연 광화석 현관 디딤판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옆쪽에는 일상화 수납장이 있습니다. 신발 수납장에 하단부를 띄워 자주 신는 신발을 손쉽게 보관하고 편리하게 꺼내 신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발 수납장 맞은편에는 수납 강화형 평면 유상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현관 대형 창고가 있습니다. 부피가 커 집안으로 들이기 어려운 자전거, 유모차, 캠핑용품 등을 거뜬하게 수납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입니다. 액세서리 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월판넬도 같이 제공됩니다. 수납 강화형 평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기본인 신발장과 알파룸으로 구성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소음 차단 역할을 하는 중문을 기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복도에도 생활 잡화를 보관하기 충분한 크기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납 강화형 평면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대형 현관 창고와 함께 복도 수납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갈 것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겉옷과 가방을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 있도록 옷장과 가방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열쇠나 액세서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까지 제공됩니다. 현관 옆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어 외출 시 터치 한 번으로 일괄 소등 및 쿡탑 전원 차단, 승강기 호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용 욕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욕실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케어룸이 마련되어 있어 욕실 이용 전 의류 보관이나 이용 후 스킨케어 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부장에는 세탁물을 넣어둘 수 있는 세탁망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케어룸은 유상 옵션을 통해 세면대와 수납장이 있는 건식 욕실 공간인 스타일링 베스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욕실 선반은 고급스러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했습니다. 안쪽에는 세라믹 소재의 수납형 욕조가 있어 자주 쓰는 욕실 용품을 보관하기 쉽게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다음은 침실 3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며 큼직한 창이 나 있어 채광이 좋습니다. 이렇게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자녀방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침실 2입니다. 침실 2에는 최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홈 트레이닝, 홈 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 라이프 패키지 옵션 두 가지를 유상으로 선택해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본 라이프 패키지 1을 선택하시면 경량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6mm 두께의 PVC 바닥재와 슬라이딩 도어, 수납력을 높이는 멀티 수납장이 설치되어 홈 트레이닝이나 재택근무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본 라이프 패키지 2를 선택하시면 패키지 1에 들어간 아이템에 추가적으로 산소 발생기가 제공됩니다. 산소 발생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되고 천장의 환기구에서 산소가 방으로 전달되는 구조로 옵션을 선택하시면 본 라이프룸과 안방 총 2개소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이곳은 84A타입의 주방입니다. 효율적인 동선과 공간 활용성을 고려해 D자 구조의 조리대를 적용하였습니다. 더샵만의 특화 수전인 프리픽스 스완 수전과 일반 싱크볼보다 10cm 더 넓어져 편리함이 더해진 와이드 사각 싱크볼. 위쪽에는 소음과 전력 소모는 낮추고 배기력은 높인 펜 분리형 렌즈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엔지니어드 주방 상판과 전기 인덕션 쿡탑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주방 벽은 기본형에는 타일이,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엔지니어드 스톤이 제공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기본 제공되며 이 밖에 식기세척기와 음식물 분쇄처리기를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홈바형 가전소물장은 수납 강화형 유상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 장식장으로 상부장의 조명이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상판에는 커피머신 등과 같은 소형 가전을 두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하부 서랍에도 수납을 더해서 활용성이 높습니다. 수납 강화형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기본형 수납장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주방 스타일링에 실용성을 더한 두 가지 키친 패키지 유상 옵션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친 패키지 1을 선택하시면 빌트인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 설치 공간, 전기 오븐, 그리고 수납장이 시공되어 주방의 알찬 공간 구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키친 패키지 2를 선택하신다면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와 전기 오븐, 그리고 수납장이 마련되어 보다 콤팩트한 공간으로 꾸며보실 수 있습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주방 안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입식 손세탁볼, 하부장과 탈착이 가능한 2단 선반을 제공해드려 손 닿는 곳곳마다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 거실입니다. 거실은 주방과 이어지는 맞통풍 구조로 환기가 뛰어납니다. 거실 폭은 4.5m로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거실의 한쪽 벽면은 아트월로 꾸며져 있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월패드를 통해 기기 제어, 정보 조회, 알림 등 실내외 어디서나 세대 내 컨트롤이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유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 환기 시스템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는데요. 청정 환기 시스템은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고성능 환기 시스템으로 창문을 열지 않아도 미세먼지 제거와 환기를 도와주는 똑똑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락한 쉼의 공간인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욕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보실 곳은 드레스룸입니다. 안방 드레스룸은 올인원 드레스룸과 파우더형 드레스룸으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견본주택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올인원 드레스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긴 옷과 짧은 옷을 구분해서 걸 수 있는 다양한 짜임새의 선반과 액세서리부터 부피가 큰 캐리어까지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제공됩니다. 파우더형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평면과 같이 욕실의 입구가 변경되며 파우더와 드레스룸이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부부 욕실에는 비데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보다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전은 더샴만의 특화 수전인 선반형 레인 샤워 수전입니다. 자주 쓰는 샴푸나 바디워시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절수가 가능한 효율적인 욕실 아이템입니다. 군산의 주거 가치를 빛낼 더샵! 더샵 디오션시티 2차 84A타입 세대 내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